진주시 정촌면에서 발견된 세계 최대 공룡 화석 산지의 보존 대책을 놓고 의견들이 엇갈리는 가운데 기존의 공룡 화석 산지들도 무방비 상태로 방치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리나라 차 시베지인 하동에서 야생차 문화축제가 시작됐습니다. 세계 중요 농업유산 등재를 기념해 올해는 녹차의 세계화를 주요 주제로 다양한 행사들이 펼쳐집니다. 통영의 폐조선소를 활용해 글로벌 문화관광 허브로 활용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말쯤 가시적인 성과가 드러날 전망입니다. 계속해서 경남 소식 진주에서 전해드립니다. 진주시 정촌면 일대에서 발견된 세계 최대 공룡 화석 산재 보존 대책을 놓고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이런 가운데 진주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기존의 공룡 화석 산지가 세 곳이나 있는데도 유실과 훼손의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 현장을 김태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진주시 내동면 유수리에 있는 천연기념물 제390호 공룡 화석 산지입니다. 국내 최대의 공룡뼈 화석 200여 점과 국내 최초의 조개류 화석 수천 점, 그리고 국내 유일의 배설물 화석 등이 발견돼 1억 2천만 년 전 백악기의 생태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소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관리 실태는 형편없습니다. 화석 대부분이 외부로 유출돼 있고 남아있는 화석도 훼손 정도가 심각합니다. 표지판과 CCTV 몇 개가 설치돼 있지만 누구라도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난강댐의 방류나 봄철 해빙 등으로 이곳 화석들은 지금도 계속 훼손되고 있습니다. 천연기념물 제543호인 혁신도시 익룡 새 공룡 발자국 화석을 보관한 익룡 전시관은 지난해 2월 완공됐지만 운영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어 아직 개관도 못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세계 최대인 8천여 점이 발견된 정촌 화석 산지만큼은 이전이 아닌 현지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문화재청은 정촌 공룡화 산지를 현지 보존하고 국가문화재로 지정하라. 진주시는 공룡화 산지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민간학 공동추진구를 구성하라. 또 대전에 있는 문화재청을 직접 찾아 20여 건에 달하는 외신 기사들을 제시하며 세계적인 이 화석 산지를 국가 문화재로 지정하고 현지 보존에 필요한 예산 300억 원을 국비로 지원하라고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 제23회 하동 야생차 문화축제가 우리나라 차 시베지 하동군 화계면과 악양면 일대에서 시작됐습니다. 세계 중요 농업유산 등재를 기념해 올해는 녹차의 세계화, 대중화, 산업화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신동식 기자입니다. 차 시베지에서 올해 차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는 헌달의 행사로 하동 야생차 문화축제가 시작됐습니다. 하동군 화계면 일대는 신라 828년 흥덕왕 때 당나라 사신으로 간 대렴공이 차씨를 가져와 처음 심은 우리나라 차 시베지입니다. 이번 축제는 하동 전통차 농업의 세계 중요 농업유산 등재에 걸맞게 글로벌 문화관광 차 축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영국과 러시아, 터키, 일본, 대만, 중국 등 7개 나라를 초청해 각국을 대표하는 차 문화 행사가 열립니다. 행사장 곳곳에서는 지리산 자락 화계천변에서 전통 방식으로 키우고 만든 다양한 야생차를 맛보고 즐길 수 있습니다. 재배지에서 우리가 와서 직접 시험해가지고 마시는 거는 그 향이 너무 독특하고 좋아가지고 해마다 찾아옵니다. 야외 체험장에서는 차를 손수 덮고 비벼볼 수 있고 지리산 자락으로 이어지는 2.7km 차밭에서는 힐링과 치유의 차밭길 걷기 행사가 열립니다. 쉼터에도 많은 또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50분간이지만은 그 50분을 걸으면 5시간은 편안해집니다. 해외 바이어 초청 상담회를 통해 녹차 수출을 늘리고 오는 2022년 야생차 세계유산 엑스포 유치 기반도 조성합니다. 지금 하동 야생차가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바람을 더 강하게 확산을 시켜서 세계인 속에 하동 야생차를 알리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왕이 마시던 하동 야생차가 이제 천년을 넘어 세계를 향해 뻗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통영의 폐조선소를 활용해 글로벌 문화관광 허브로 활용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말쯤이면 가시적인 성과가 드러나 침체됐던 통영 경기에 활력이 될 전망입니다. 신은정 기자입니다.
한때 수주잔액 기준 세계 16위로 통영경제의 상징이었지만 조선경기 불황의 여파로 지난 2015년 폐업한 신화 SB조선. 지역경기의 한 주축인 조선이 무너지자 통영의 관광과 수산업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국내 1호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폐조선소의 문화 관광의 요소를 가미해 지역경제 활력소로 활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통영의 경제를 회생하기 위하여 저희들 재생산업을 통해서 주민들의 소득 창출과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당장 올해 말쯤이면 퇴직한 조선 근로자를 위한 창업 지원센터와 음악과 여행 등 평생 교육 프로그램을 배울 수 있는 건물이 완공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낼 전망입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보고를 받으며 사업의 속도를 높이겠다며 힘을 실어줬습니다. 이제는 주민들이 직접 도시 재생을 통한 변화를 느끼고 확인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해내야 합니다. 하지만 전체 사업비 5,300억 원 중 절반 정도인 2,800억 원이 민간 사업자 투자에 의지하고 있어 사업 성공의 핵심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저희가 해결에 노력하는 것은 통영에 어떠한 사업을 우리가 유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침체됐던 통영 경기에 활력소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학생인권조례 처리를 앞둔 경남을 방문했습니다. 정문자 인권위 아동권리위원장은 오늘 박종훈 교육감과 김지수 도의회 의장과 면담을 갖고 인권위는 경남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지지한다며 현재 강원과 울산, 전남 등 타 시도에서도 학생인권조례를 준비 중인 만큼 경남에서 조례 제정 여부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은 지역 내 찬반 대립이 첨예한 사안인 만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 의사 일정을 진행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도의회는 오는 14일 개회하는 임시회에서 경남 학생인권 조례안에 대한 심의에 들어갑니다. 사천경찰서 직원협의회가 오늘 청내 강당에서 발대식을 갖고 도내 최초로 출범했습니다. 사천경찰서 직원협의회는 경감이하 경찰관과 행정공무원, 주무관 200여 명이 참여하는 내외부 소통 모임으로 그동안 상명하복식에 경직된 경찰 조직 문화에 민주적인 분위기가 무르익는 상징적인 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진주시 농업기술센터의 신축사업 착공식이 오늘 문산업 현장에서 400여 명의 관계자들이 자리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417억 원을 들여 18,000제곱미터의 터에 만들어질 신축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의 전문화와 규모화를 위한 첨단 시설들이 들어서는 것은 물론 농업인과 도시민이 함께할 수 있는 농촌 체험 공간으로 조성됩니다. 한편 진주시는 도내 시군 가운데 유일하게 기술센터 독립청사가 없었습니다. 사단법인 경남지역발전협의회가 안인득 사건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 1,000만 원을 MBC 경남에 맡겨왔습니다. 지역발전협의회는 갑작스런 사고를 당한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작은 보탬이라도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지검 진주지청이 21명의 사상자를 낸 방화살인범 안인득을 국립법무병원 공조치료감호소에 유치했습니다. 이 조치는 피의자의 정신 상태를 판단하기 위해 치료감호소에서 일정 기간 의사나 전문가의 감정을 받도록 하는 제도로 검찰은 안인득의 정확한 정신감정 결과를 보고 범행 동기 등을 규명한 뒤 최종 기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천시 청소년지원센터가 지난달 13일에 시행한 2019년 제1회 초중고졸 검정고시에 18명의 학교 밖 청소년이 응시해 이 가운데 13명이 최종 합격하고 2명이 과목 합격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사천시 청소년지원센터는 관내 학습지원 자원봉사자의 재능기부로 검정고시 준비반을 주 5차례 운영하고 있으며 1대1 학습 멘토리 운영을 비롯한 다양한 방법으로 청소년의 학업 복귀를 돕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